좋은 식당 가서 올리고 뭐 샤넬백 사고 올리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먹힐까 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샤넬백 샀대는데 내가 그거 안 사면 내가 혹시 어떤 그 그룹에서 밀릴까 봐 그런 겁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저게 길거리 가다 제가 찍은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잠을 안 재우는다라는 너무 끔찍하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유치원은 망해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은 성인식 때 선물 다 천재구나 가르치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죠. 부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 도덕성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즐거웠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투자를 일찍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했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였다.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 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 즐거웠던 사람,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부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 된 사람 없어요. 오히려 부자, 공부를 못하게 해야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보세요. 창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6%가, 대학생들 6%가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40%, 일본은 3%. 근데 저게 정말로 창업하고 싶어서 창업하는 게 아니에요. 취직이 안 되니까 창업하겠다는 거예요. 망할 가능성이 크죠. 이게 더 끔찍하죠? 그러니까 한국 그 1조의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그 한국하고 일본은 안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게 엄청나죠? 중국 기업은 시가총액이 젊은 30대가 엄청나게 부자가 많죠. 그런 뭐 여성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필요한 게어그그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창업 정신이 필요해요.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 교육이 아주 한국은 완전히 안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뭘까요? 여성 인력을 이용해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세 가지가 다 세계에서 다 꼴찌예요. 창업정신 꼴찌지, 그 다음에 금융교육 꼴찌죠, 그 다음에 여성도 꼴찌예요. 그게 지금 한국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돼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성 인력이, 왜 여성 인력이 중요하냐면, 한국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생각을 해서 그래요. 기업에 가도 그렇고, 정부 기관 가도 그렇고, 전부 남성이잖아요.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전부 남성이죠. 똑같은 양복 입고 있죠.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이 매일 만나서 똑같이 회의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여성들은, 한국은 위기 때마다 여성들이 살렸어요. 우리 IMF 때도 그랬고,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여성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될까?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여성들, 엄마들이 자식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딸들한테 무슨 교육을 해야 될까요? 금융인이 되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창업하라고 그래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성들이 나서야 돼요. 남자들이 대부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처럼 되는 거죠. 일본의 문화가 뭐예요? 남성끼리 하루 종일 같이 시간 보내고 또 회식도 해요. 그러니까 집에 12시에 들어가죠. 가족을 안 보죠. 그게 일본 문화죠. 근데 한국도 그런 문화로 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바꿔야 되느냐? 여성이 바꿔야 됩니다. 세 가지. 창업정신, 금융교육, 여성. 이게 다 여성이 해야 돼요. 창업도 여성이 해야 되고 금융교육도 엄마가 아들한테, 딸한테 금융교육을 해야 되고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시간이 없어요. 딱 15년 남았습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사교육비 끊느냐, 못하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면 즐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가 옆집에 있으면 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측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부자 될 확률은 확 떨어집니다. 대신에 우리 애는 공부 못하지만 즐거운 아이예요. 착한 아이예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러면 훨씬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제 말을 믿으세요. 부자들은 즐거운 아이들이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고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야 창업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미국의 기업들의 CEO였을 경우 주식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남성들한테 맡겼다가는 일본처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건 뭐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은 대부분 중산층이 많죠. 어렸을 때부터 그 투자를 하고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미국 근데 한국은 되게 그 참 안타깝죠. 아까 DC형, DB형 얘기했고 401k라는 게 있어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경쟁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돼야 돼요. 주식시장에 돈이 홍수처럼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그 돈이 만나게 되면 유니콘 기업이 나오게 돼 있어요.